해커님 결승 가자. 결승 가지야. 주희성님 3,000원 기부 감사합니다. 내일 잘해서 결승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냥 목표. 그 다음 날까지 게임 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그 다음 날까지 본선 가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형님. 콧물 나고 지금 그냥 왔는데. 응? 콧물? 갔다 와? 내가 한 20분 하면 10분은 버티지. 여기가 콧물로 다 뒤덮일 때까지 내가 열심히. 아, 나이스 태양이. 형, 왜 태양이 차 타고 가면 돼? 알어. 벌써 들었지, 그거 다. 머리가 좋지. 딱 보니까 연습고 치고 있는 내가 보니까 인천이, 아 부천이야, 부천. 괜찮네. 저희가 어차피 부천을 가야 되는데. 야, 잘 됐네. 가서. 이병희님 네. 구독 감사합니다. 예, 이발했어요. 이발하고 파마 좀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예능 없지? 없지. 웃음기 그냥 쫙 뺀, 그냥 살벌한 게임이지, 그냥. 내일은? 나도 1승 해야 하는데. 내가 세 번 이기면? 한 번만 이겼으면 좋겠다. 야! 어퍼컷. 결승서 만나면은 그냥 얼굴 까고 할게요, 방송. 해커 얼굴 깔아 볼게. 우리 결승에서 만나면. 저희 결승에서 만나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께 큐 100만 원짜리 하나 다 드릴게요, 그냥. 100만 원짜리 하나 줄 거지? 감사합니다. 다 줄 거지? 팬들만 주자. 혹시 되면은 상황에서 떨어지자네. 상황에서 무조건 떨어지자는 상황이네. 인천. 자, 우리 구장? 어? 작가 알지? 작가야? 어디지 우리 구장? 나 버우벤. 아, 작가 다 알려줘. 우리 어디지 구장? 눌러줘. 작가 다 알아. 눌러줬어 아까. 야, 나이스. 빠졌나요? 아, 지렸다. 9월동 버우벤 말해주네. 장카 대회입니다. 장카 010-7192-809 7192-809. 그게 뭐야? 구장이야? 전화해보려고? 문 여냐고? 지금? 좀 이따 갈 건데 오늘 몇 시까지 하냐고 물어봐야지. 벌써 문 닫았지. 아니야, 원래 시합 전에는 좀 한 4시 다시 이때까지 해. 예, 안녕하세요. 거기 영어 몇 시까지 하죠 오늘은? 5시요? 같이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가서 게임 칠 수 있죠?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네. 왔다. 가서 친다 오늘. 5시까지 영업을 한답니다. 그럼 방송을 접고 넘어가서 게임을 한 게임 쳐보고 테이블 파악을 한 다음에 나도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테이블을 한번 쳐보냐 안 쳐보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아, 저요? 그 비즈니스 좀 하고 왔습니다, 덤니님. 비즈니스. 여러분 분명히 알게 제가 금요일날 간 거는 비즈니스 차원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 선배님이 토요일날 보자 해갖고 시간이 남으니까 친구들 만난 거야. 감은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야, 어떻게 거기서 뭐 우승을 못하냐. 우리 1년 선배가 우승했어. 최고 점수 높으신 분이 몇 점인데? 3.6명. 3.6명 계셔? 6명. 근데 내가 봤을 때는 28점 같은 30점들이지. 형이 제일 센 거 같아? 내가 제일 세지. 그리고 우리 선배. 근데 우리 선배는 나만큼 세. 그러니까 내일 혹시나 형이 본선에 올라가면 본선? 본선에 가면 그 다음날 또 하거든. 시합이 또 있거든. 와! 또 있거든. 그러면은 형 안 나와도 돼.
아, 본사 가면? 어. 불가능한 거라잖아, 네가 지금 생각했을 때. 네가 이런 혜택을 줬다는 거는 개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올라가면은 나 방송에 못 나오거든. 어, 아, 인정해 줄게.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은. 어, 알았어. 알았지? 형 불가능한 거 알지, 내가. 난 그나마 가능성 있잖아, 있지, 형보다는. 가능성 있지. 형보다는 있잖아. 내일이 어. 올라가면 내일 바로 본선이라고? 어. 수요일날이? 수요일날도 하지. 그게 본선이지. 그게 본선이지. 그게 방송이 26일 며칠 날, 다 다음 주에 나간다는 것 같은데? 아, 다음 주에 방송이 탄다는데? 어, 뭐 녹화구나? 어? 성욱이 형이네? 어디가? 여기 들어왔잖아. 어, 성욱이 형. 형, 나랑 내일 같은 조더라? 성욱이 형. 형이 시드바다 있던데? 우리 조에? 야. 어. 내일 한번 올라가 볼게요, 형. 아. 예, 네, 알았어. 내일 시합에서 봐요, 형. 아, 그분이야? 응. 이름도 비슷하네, 나랑. 상욱, 성욱. 아, 야, 이 시드. 이 시드, 시드자잖아, 시드자. 응. 형이 그, 거기 위에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세 게임 이기면 형이랑 저랑 치는 거예요. 아, 또, 뭐, 왜 그래요? 뭐, 살살해줘. 뭐, 마사지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어. 살살해요? 왜 그러십니까? 참나. 살살해달라고요? 저, 오성욱 형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스마일맨이죠, 스마일맨. 굉장히 싱글벙글. 상대방 기분 지금 제껴져 있는데, 얼굴 이렇게 웃으면서 치고 있어. 보내버리는구나? 그죠, 성욱이 형? 지금 상대방 뚜껑 열렸는데, 지금 웃으면서, 예비 퀴즈를 하고 있어. 이게 원래 장카 이거는 우리가 방송을 못 키는 거잖아. 걸리잖아. 어, 키면 안 되지. 원래 안 되는 거잖아. 근데 킬 때도 있어. 사람들이 막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근데 아. 그거는 좀 그런 우리는 워낙에 또 많이 보니까 또 함부로 키면 안 되지. 알지? 내일 아, 뻑하면 영구야, 형. 영구? 아, 이번에 형 월드컵 때 아까웠어, 형. 성욱이 형 이번에 월드컵 때 아까웠어. 아 본선이 몇 강이야? 장카메 32강이야? 16강이야? 응? 본선 4명씩 가는 거야? 4명씩 두 명? 4명씩 60 그 4명씩 가 64강이 4명씩 조가 그 리그지 어 플리그 해가지고 어. 거기서 2명씩 뽑는 거지. 응 그럼 8개 조네? 32강이고 빌리어팁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도 오늘 가능성이 있다는 건 뭐냐? 우리가 가서 거기서 게임을 한 게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진짜 게임 치면 그 테이블 잘 칠 자신 있어. 보호맨이 예, 알겠어요, 성욱이 형 주무세요. 내일 봐요. 야, 보호맨이 내 테이블이더라고. 보호맨이 완전 내 거 테이블이더라고, 진짜로. 아, 나 오늘 한 게임 치면 잘 칠 것 같은데. 강민구 선수 아니 이분은 또? 민구 왔어? 아니요. 아닐 수도 있고. 민구 맞아. 제 마... 야, 강만구야. 근데 또 오성 선수 팬이래. 응. 강민구 선수, 아, 이제 한번 물어보자. 기억하세요? 2년 전에. 아니, 강민구 선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성욱이 형, 땡큐 쌉싸비뉴스 감사합니다. 아니, 강민구 선수 맞냐고 뭐 대답을 해줘야지. 뭐, 다음 달이나 뭐, 아니잖아. 이번 달에 한번 나와요. 아니네, 그 선수 아니네, 강민구 선수. 한번 나와 주세요, 민구 형. 일단 내일 봬요, 형. 내일 얘기해요. 아니, 강민구 선수 한번 아니래. 아니래. 아, 왔는데 저번에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 나이스, 쪼갱. 지렸다. 역시 우란 잘 친다. 크, 추천과 구독 꾹. 멋있다. 민구, 형. 그 민구 아니에요. 그 민구 아니래. 그 민구 아니래. 그 민구를. 근데 그럴 리가 아닌데 저번에 민구가 아니야 이걸로 왔어 아프리카 들어왔어 그때 어 그때 아프리카 그때 아프리카 들어왔어 지렸네 영어로 또 잘 쳤네 아 나이스 그렇지 오늘 오성욱 선수 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나라에 알았다고 딴지야 알았어 형도 항상 웃어 나 그, 스마일 형은 그 실없는 사람처럼 웃어 그냥 실없는 사람처럼 그럴까? 어 항상 게임 치고 어. 실없는 사람처럼 웃어봐 내일 비밀 게임 한번 해볼까? 기가 막히게? 어? 비밀 게임 한번 할까? 선수들 이렇게 하면 맛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인터넷 뜨겠지? 난리 나겠지 나? 거의 영정각이지?
자, 시각끼리 뉴스 빵 쳐서 40 맞춰서 코너로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빵! 야, 이 자식아. 환상 컴퓨터입니다. 9시 뉴스에 나와. 그럼 바로 방금 캐면 사온다고. 아, 그래? 어. 아. 내일 응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한번 쳐봐. 오히려 선수랑 팀이면 더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어, 잘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알았어. 야, 나이스 쪽에. 아, 지렸다. 진작에 이렇게 치지. 아니, 핸드폰 보내주려고. 핸드폰. 김영곤 선수랑은 안 친한가요? 사실 굉장히 친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친해요. 저희 한 3년 동안을 동거동락을 했어요. 뻘짓거리로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어요. 나 치고 들어와서 여기 사진에다가 네 얼굴 사진 딱 보면서 지금 해커랑 치고 있다 하고 생각하려고. 노원에 있는 당구장은 안 다녔어요. 노원에 있는 당구장은 너무 멀었어요. 강남하고. 저희 집이 강남인데 노원하고 좀 멀어서 그쪽은 좀 안 갔어요. 강북은 사실 제가 많이는 안 갔어요. 강북은. 이 강북 물 건너 강남 쪽 신림동. 이게 멀면 저쪽 부천 끝쪽으로. 그쪽으로 가지 강북은 잘 안 갔어요. 이야! 아니 태아기가? 야, 이걸 쳤다고? 이런 공을 칠 줄 알았어? 태아기가? 차. 이런 맛을 알아? 태아기가? 야, 이거 쳐야지 노란 공. 야, 이런 거 친 거 처음 봤다 진짜. 개질이었다. 너 어디 가서 뭐 구하니? 방금 당점은 요렇게 간다고 봐야죠. 이렇게 한 4시 정도로 가갖고 쳐서 끌어놨다가 떨어지려는 관성구름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많이 떨어지지 말라고 당점을 내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먹고 다시 리버스로 제이전을 먹고 오는 거죠. 안양 가서 저희가 야방했잖아요. 그쵸, 안양 그 이름이 했죠. 필이었냐? 아니 필 필이었지. 어, 필 필. 뭐야 이 개샷은. 이거 들어갔다 이거 뭐야. 우와! 뭐 10개 샷 나왔어? 10개 샷? 봐봐! 쫑쫑쫑! 뭘 친 거야? 와! 뭔 또 10개 샷이 나왔어 여기서 또! 야, 이 각은 진짜 유튜브 각이다. 우리 태학 1번의 유튜브 각. 20점에 이런 공을 친다고? 하면서 유튜브 각이다 이거는. 야, 뭐 10개 공을... 여기서 난구가 또 섰어요 지금. 뭐, 너 지도, 계속 지도를 그리네, 아가. 이것도 뭘 치는 거야? 또 쫑이야? 또 쫑이야, 설마?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쳤어, 방금 봐야. 이 공을? 아. 와. 좋아. 아마 다음 달에 또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야방하러. 다음 달에 안양 한 번 더 가지. 살타이신님 별풍선 270. 살타 형님 저 기분 좋아가지고 또 택시 타고 가면서 택시 안에서 충전해가지고 어? 살타 형님 지금 얼굴이 아까 전에 입이 진짜 귀에 걸렸어. 예? 축하드립니다. 처음 이긴 거. 택시 타고 가면서 택시 안에서 아우 기분 좋아가지고 별풍 충전한 다음에 보내주는 거 아니야 지금. 아 너무 귀여우시다 살타. 차 끌고 왔을걸? 택시 타고 오셨다 그런 것 같아. 아 그래? 오늘 또 술 먹는다고. 우리 방송인지 뭐 돼 있는지 몰랐구나. 죄송해요 형님은 한잔 하고 싶은데 내 시합 때문에. 아, 네, 필로 갔어요 필. 저번에 야방하러 간 데가 필. 야.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네. 야 오래는 안 될 것 같은데. 다 털 것 같아요 좀 지금. 11초 풍이네. 다음에도 필로 가죠. 야, 그 필 밑에 있는 그 식당이 맛있던데. 뭘 아무도 안 계셔. 아, 너 왔냐? 시네커? 왜 왔니? 내일, 너 내일인데? 다 갔어. 야, 내일 국악이를 보니 됐다. 아니 오늘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해. 당구장에 평상시보다 손님도 좀 없고요. 지금 일단 다 빠졌어요. 오늘 없고
바깥에도 불이 다 꺼져 있고, 뭐, 완전 죽어 있는 동네가 됐어요, 갑자기. 왜 이러죠, 여러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야, 아깝다. 왜 이래? 이런 적이 없는데. 원래 겨울이면 당구장 장사 잘 돼요. 시네카 내일 나오는데, 원래 시네카 오늘 했단 말이야. 근데 화요일로 미뤘단 말이야. 해커 오늘 나오면 터진다며, 무조건 시네카. 20점이 아니라며. 제 22점으로 치면 돼. 그러니까 내일 국악이야. 내일 뭐, 또 대한 예, 8점 되겠네. 파마했어요, 파마. 2이닝이요? 오늘 없어요. 지금 이닝? 예상 이닝 한 14이닝 정도 됐어요. 14, 13, 14이닝 됐어요. 시네 우리 거기 가는지 모르고 왔구나. 여기서 자고 가려고 같은데. 그렇네. 여기서 자고 내일 출전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시네코 차를 타고 갈까? 여기서 키스, 얍! 아, 지렸다. 딱 빠지는 타이밍이 있었지. 일단 물어봐야겠다. 목 스틸 어느 거 선호하냐고요? 저는 뭐 스틸 사용하죠, 스틸. 스틸이 좋아요. 뭐 다 사람마다 틀리죠. 근데 목 치면은 목에만만의 특유의 맛이 있어요. 뭐 목으로 써도 뭐 똑같이 칠것 같아요. 근데 뭐 계속 스틸만 쓰다 보니까 스틸 쓰는 거죠. 대회에서 얍하면은 그냥 갑자기 발사되기 맞죠? 발사되기. 20점을 25분에 30분 사이에 놓으면 몇점 놓냐고요? 올려야죠. 아, 내일 잔카 11점. 덤니 스볼로님 어디로 출전하시는데요? 구장이 어디십니까? 몇개 구장 돼 있잖아요. 지금 11이닝이네요, 11이닝. 오, 에보 잘 나오고 있네, 쪼갱. 지렸다. 쪼갱이가 나쁜 편은 아니죠. 그냥 여자 치고 나쁜 편은 아니죠. 근데 여자 치고라는 게 붙습니다, 항상. 아, 이거 이쪽으로 치자. 잘못됐지. 뭐, 이게 잘 끌라고? 이게 제 끌라고가 잘 된다고? 지렸다. 개지렸다. 미안해, 쪼갱. 니가 이게 잘 치는지 몰랐어. 야, 우란 진짜 지렸다. 지금 거. 이거 진짜 부럽다. 나도 이게 치고 싶다. 와, 개지렸다. 이것도 끌수 있다고? 이거 못끌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길게 갈거 아니야. 끝나고? 길잖아, 이렇게. 내 공이 점프가 되면서 길어지네요. 저런 공이 힘만 많이 들어가면 점프가 돼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길게 가는 관성구름이 생겨요. 저런 거를 그냥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하나, 둘, 콕! 원쿠션까지 약간 짜내티 느낌이 나야 돼. 하나, 둘, 콕! 원쿠션까지 콕! 제껴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큐대를 너무 많이 들면 또 점프가 저렇게 많이 되니까. 저런 거는 일단 한 20, 한 4점, 5점까지 그때부터 칠 수가 있어요. 뭘 치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마옷이 이쪽으로 치네, 짜게. 쪼갱은 절대 짧게는 안 빠져요. 쪼갱은 임팩트 자체가, 잘 쳤다. 그쵸? 임팩트 자체가, 이런 공이, 오마옷이 자체가 이게 쳐서, 이렇게 짝짝이 맞힐 일도 없어요. 쪼갱은 거의. 왜냐? 워낙에 임팩트 자체가 세지가 않아요. 큐스핀은 붙어도 임팩트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요. 큐도 짧게 잡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런 게 짝짝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쪼갱은. 야, 이런 것도 잘 제껴지지 않아, 편하게 쳤을 때. 그러니까 쪼갱이 이런 거 치려고 그러면은 중상단으로 이런 공들을 잘못 쳐요. 그래서 저런 거 약간 끌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약간 좀 꺾어놔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중상단으로 못 꺾고 자꾸 하단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단으로. 그러니까 하점자분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약간 내 공을 꺾어놔야겠다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에 자꾸 하단을 줘갖고 꺾으려고 그래요. 야, 맞았다.
이 중상단의 팁을 빼고 치는 방법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런 것만 좀 분리를 시킬 수 있는 중상단으로 여기 9시 반 정도 이상으로 줘가지고 저런 우라를 원쿠션까지 잘 꺾어놓는 그런 임팩트 양을 잘 알고 치면은 훨씬 더 좋은 공이 될 텐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점에서 30점 가려면 직업 버리고 쳐야 되나요? 근데 그 30점은요, 여러분. 일반인 분들이 30점을 친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30점을 치는 분들은 이미 그 직장을 다니시기 전에 당구장에서 밥두 끼씩 먹었던 분들이에요. 밥두 끼씩 먹지 않으면 30점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을 몇 년, 한 최소 뭐 1, 2년, 2, 3년 정도는 하셨던 분들이 30점 가는 거지, 일반 회사 생활을 하면서 30점 가시는 분들은 찾기 쉽지가 않아요. 한때, 소시적 때라든가, 언제, 당구밥을 좀 드셨던 분들이 30점을 갈 수가 있는 점수예요. 네, 그만큼, 지금 20점인데 30점 되려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나이가 또 있으실 거 아닙니까, 지금? 뭐, 10대도 아니고, 20대 초반도 아니고, 20대 뭐 중반까지만 해도 괜찮아. 근데 20대 후반인데, 20대 후반인데 20점을 치고 있어. 근데 30점을 치고 싶어. 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본기가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야 30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기본기. 그 기본기란 뭐냐? 그 기본기가 1, 2년 만에 나올 수 있는 기본기가 아니에요. 자, 1, 2년 동안 진짜 밥만 먹고 당구만 쳐야 그런 기본기를 갖출 수가 있어요. 당구장 10년 다녔다고 해도 그런 기본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당구를 잘 쳐야 되겠다. 당구에 있어서 중요한 게 어떤 거다. 뭐 자세다, 스트로크이다, 뭐 그립이다, 브릿지다, 뭐 이런 것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30점을 갈 수가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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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별의 별걸 다 보여주려고 그러네, 저게. 그렇죠. 죽방 쳐서 쓴맛 봐도 실력 늠. 저것도 당구장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죽방을 치면 확실히 공이 늘긴 늘은, 많이 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일단 공격력이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보는 시야가 좋아집니다. 이게 당구대 안에 초이스라든가 이런 게 여러 사람들 겪으면서, 이 초이스, 한마디로 제가 방송 보는 것처럼, 죽방도 어차피 앉아있으니까 계속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초이스 뭐 이거 하고 치겠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죽방 치면서 많이 겪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죽방을 치게 되면 어차피 죽방 치면서 밥 무조건 먹는단 말이에요, 당구장에서. 그렇게 하루에 한두 끼, 하루에서 한 끼에서 두 끼는 매번 한 2년 정도는 먹어줘야 당구가 그렇게 됩니다. 상단주구 치는 게 좋아요. 물론, 뭐 하단도 있고 중단도 있고 그러지만 중상단이 가장 좋죠, 중상단. 거의 웬만한 공들이 이 중상단 쪽에서 놀면 좋습니다. 9시면 중단이고, 9시에서 10시, 10시에서 2시, 이 사이에서 노는 게 좋죠. 이 사이에서. 두달 같이네. 15이닝에 11대 10이야. 아, 어. 완전 접전이네. 근데 다 재밌게 치네, 이거. 두께형 레슨 덕분에 오늘 먹 먹었습니다. 아하! 축하드립니다, 설탕님. 당구장에서 2년 반 모었는데 15점에서 20점. 봐봐요. 아몰랑님께서 당구장에서 2년 반 먹으니까 15점에서 20점 됐잖아. 2년만 더 드시면 이제 25점 돼요. 아, 그건 과학이에요, 여러분. 과학. 당구장에서 밥 2년, 1년 먹을 때마다 한 2, 3점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년은 짜장면 먹는다 보면 돼요, 여러분. 1년은 아. 중국집 음식, 거의. 근데 그만큼 당구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뭐,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밥 먹어야지. 그리고 바깥에서 사람들하고 밥 먹어야지, 당구장에서.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밥 먹으려고 할 생각은 없었죠, 다들, 당구장에서. 당구가 너무 좋아서 있다 보니까 밥을 먹은 거지, 당구장에서.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아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우리 시켜 먹자 하다 보니까 이제 당구장에서 먹는 게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정확히 하네. 3-2-1님이. 저는 바로 수리했습니다. 그냥. 이 시점에서 해코 방송만 5년 보면은 장담합니다. 27 적어도 25점, 적어도 25점. 너무 적은 거 아니야. 27까지 27.8점만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당구를 쳐야죠, 쳐야지. 뭐 눈은 되는데, 아 길다. 이 보는 눈은 되는데 이게 따라줘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은 뭐 다 알고 있어. 근데 막상 치면은 절봉이 샷이라든가 무슨 파이팅 너무 넘치는 샷이라든가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쳐야죠. 어서와 뎁사장. 안녕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 초이스를 외워야 돼요. 얘도 지금 많이 늘은 엄청 늘은 거예요 늘었다. 지금 진짜 많이 늘었다. 엄청 늘은 거예요. 저희 방송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6월 19일 날 첫 방송했는데 한 6월 말일인가 7월 초에 왔었어요. 그때 거의 처음에 왔던 동생이에요, 저희 방송하고. 닉네임 내가 만들어준 거냐, 태학 1번. 태학 당한다고 무조건. 그치. 그래서, 근데 그때 진짜 이렇게 못 쳤어요. 어마어마하게 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는. 자세도 많이 좋아졌네, 전보다. 자동 시가도 구라치지 마라, 진짜. 지금, 니미다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이스도 초이스지만은, 이거 칠 때 터치 능력. 팔로우로 싹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저런 터치 능력들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터치 그 감이 있습니다. 항상 터치 감이 있어요. 그 감을 그런 감이 어떤 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보면서 따라 해보면서 본인만의 스트로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많이 저 하늘 아래서님 많이 보시면 좀 틀려질 거예요. 하늘 아래님께서 20점 치는데 문제가 1접고 보내는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키스가 잘 나오는데 별도로 훈련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을 많이 보십시오. 보면은 자 봐보세요. 이거 키스 걸려 있어요. 여기서 키스 날 수도 있어요. 근데 1접고 키스를 확실하게 열로 뺄 거다. 그럼 얇은 두께잖아요. 그거에 맞는 당점을 생각하고 두께 그렇죠. 저렇게 맞았어요. 근데 길게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치면은 길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열로 키스를 배제를 시켰으면은 내 공이 얇게 진행을 시킬 수 있는 두께잖아요. 여기서. 얘를 만약에 열로 시켰어. 그러면은 지금보다 두껍게 맞으면서 내 각도는 짧아졌겠죠. 근데 열로 보낼 거다. 그러면 저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맞는 방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친 거예요. 이 시점인데. 기본적으로 1접구의 진로 방향을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두께, 당점, 속도, 스트로크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치시는 거예요. 1접구가 지나가는 딱 쳤을 때 1접구가 어디로 지나갈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상이 안 되시잖아요.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학구를 칠 거잖아. 1접구 어디 갈 거야? 1접구 뭐 열로 갈 거야? 아니잖아요. 열로 가잖아요. 카톡을 다 하고 라인업을 1접구가 여기서 맞고 이렇게 갈 때 내 공이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면은 1접구가 만약에 얘가 이런 키스가 났어. 그러면 이미 이 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1접구 진로 방향의 득점이 된다 안 된다에 결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런 모양으로 가야 기본적으로 이런 뭐 빠지더라도 이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1접구 모양이 이상한 산으로 다른 데로 막 가고 있어. 그러면서 득점을 되는 공들은 없습니다. 거의 득점되는 공들은 1접구에 가는 구름에 달려있다 보시면 돼요. 그게 곧 두께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맞았어. 그러면은 이미 이 공은 이게 맞아서 이 1접구가 이렇게 쪽이 났어요. 지금 다이렉트로. 그러면은 두께가 어느 두께입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두께를 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미 내 공은 어떻게 가고 있냐?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미 없는 두께가 되어버립니다. 1접구를 키스라기보다 키스가 걸려있는 건 물론 키스를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1접구를 어느 쪽으로 보내고 그 어느 쪽으로 보내려면은 어떤 두께 거기에 맞는 회전력 거기에 맞는 속도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치시면 돼요. 야, 잘 치네. 1접구를 뚫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뭐냐 다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관통샷. 관통샷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관통. 관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지나간다. 관통을 시켰다.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20점 초반에서 25점, 26점, 27점. 그냥 25점까지는 저런 관통샷이라는 거를 잘 못해요. 23점, 4점까지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관통샷이라는 게 있어?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우라가 이렇게 있어요. 우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적구가 여기 있어요. 내공이 수구가 이거야. 이거를 치려고 그러는데 자꾸 내공이 짧아져. 야, 그거는 관통샷을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관통샷, 공을 뚫고 나간다는 얘기지. 그럼 관통샷이라는 게 있습니다. 큐스피드를 빨리 하고 확 지나가야 돼. 그럼 별의별 스트로크가 다 나옵니다. 별의별 스트로크가 다 나와요. 건드렸네, 공. 그러다 보면서 그게 맞는 스트로크인지 아닌 스트로크인지 정답은 없어요. 근데 최대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스트로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은 관통샷이라기보다 요즘에는 워낙에 다들 샷들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스트로크 부드럽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충격 많이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통샷이라는 걸 이제 한참 꽂히게 되면 그거에 맞들려고 그것만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20점 초반에서 20점 중반으로 올라갈 때 그런 샷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야 돼요. 일단 키스가 안 나는 두께를 설정하고 당점 및 스트로크로 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봐보세요.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키스라는 게 있죠. 없을 수가 없는 공이죠. 키스가 어떻게 난다? 나면은 이렇게 원쿠션으로 난다. 그러면은 이거를 얘를 열로 빼는 걸 설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공의 두께가 3분의 1 정도 두께 되겠죠. 그 상태에서 맞는 당점 높이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넘어갔어, 지금처럼. 얍! 아, 근데 이게 만약에 넘어갔어. 그럼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잘못됐다는 거를 찾자면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 두꺼웠다.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전이 많았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당점이 낮았다. 아무래도 같은 맥락입니다. 회전이 많았다고 당점이 낮았다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여기 회전보다는 여기 회전이 더잘 먹으니까. 그럼 당점이 여러 가지로 못 찾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렇게 쳤어. 잘 치네, 저게. 넘어가나요? 쳤어. 그러면은 일단 키스를 뺐단 말이에요. 그럼 원인을 알 수가 있잖아. 아, 키스를 이렇게 뺐었는데, 아, 지금 넘어갔어. 아, 그럼 내가 회전이 많았구나. 회전을 좀 빼면 되겠다. 지금 같은 샷에 또 회전을 빼고 치면 되겠다. 아니면은 당점을 좀 올려 치면 되겠다. 아니면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두께를 내가 좀 얇게도 칠 수도 있고 두껍게 칠 수도 있고 두께 자신이 있는 거리였단 말이에요. 아, 좀더 얇게 치면 되겠다. 여러 가지로 복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팔이 머리통 말 그대로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저도 봐봐. 이렇게 누구나 이제 점수를 웬만큼 치면은 머리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야, 다들 좀 내용이 있는데, 둘이. 근데 저도 왼손으로 치려면 안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브릿지하고 왼손으로 치려면 안될거 아니야.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뭐 되겠죠. 저도 안 되죠, 왼손으로 하려고 해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 찌르기만 잘 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제가 왼손으로 20대 20을 놓고 쳤어. 그럼 제가 이길지 질지 모르겠어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이스. 근데 이게 일자로 찌르는 것만 되면은 이 샷만 짝짝짝짝 잘 나가면은 웬만한 공은 다칠것 같아요. 근데 이 찌르기가 안 되니까 공을 못 치는 거겠죠. 이 멀리 있는 거 우라를 끌어친다거나 세게 친다거나 할때이 찌르기만 되면은 웬만큼 25점 치시는 분들만큼은 칠것 같은데 이 찌르기가 자유자재가 아니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이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그거는 그거죠. 아, 얘왜 이런데? 얘네들 게임이 이렇게 나간다고? 그 말은 뭐냐? 찌르기 연습을 먼저 하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공 모양을 먼저 이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손에서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은 이 찌르기가 안 되면은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거 안 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아는데 왜 왼손으로는 왜안 돼? 찌르기가 안 되니까. 야, 이거 뭐야? 또 됐어? 지렸네? 제가 왼손 한 17점 정도는 칠것 같아요. 못 쳐야 잘. 17점 정도 칠것 같은데, 찌르기가 안 되니까 17점밖에 못 치는 거죠. 그거밖에 안 돼요. 17점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떤 공에서는 뭐 25점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내가 늘 쳤던 공에서는. 오마웃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토탈적으로는 뭐그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한 번도 쳐본 적 없어요. 왼손으로. 지렸다. 와, 잘 치네. 임팩트 주면서 부드러운 게 뭔가요? 그러니까 임팩트 주면서 부드러운 게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너무 두껍게 친다니. 와, 그리고 거기 씨다 친다고? 야, 지렸다. 야, 개마이너스하고 왔다. 임팩트를 주면서 부드럽게 친다. 거의 여러분 임팩트가 없는 공은 없습니다. 아무리 살살 쳐도 임팩트가 없는 공은 없어요. 근데 단지 부드러운 임팩트를 할 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둘, 들어가겠지? 자, 봐보세요. 봐보세요. 하나, 둘, 여기서 이런 샷은 없어요. 뭐 부드럽게 링가리님 친다고 해서. 별풍선 50개 땡 아, 큐쌉쌉이었어요. 링가리님 50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 이렇게 부드럽게 치면서도 어느 정도 임팩트는 부드러운 임팩트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숏 임팩트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매듭이 없으면은 내 공은 뭐라고 해야 돼? 약간 공에 힘이 너무 없다는 느낌? 공이 굴러가려는 전진력이 너무 없어진다는 그런 게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하점자들이 가장 와, 얘네들 게임 왜 그래? 너무 재밌게 한다.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와, 장난 아니다. 하점자분들이 이제 아, 난 너무 세게 치는 것 같아. 좀 부드럽게 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야, 일단 이한한큐 지켜볼게요. 얍, 야, 퉁 지렸다. 와, 투겐 왜 이래? 몇 이닝이야? 와. 야, 지금 24이닝인데 17대 18이에요, 여러분. 와. 호호호호, 얘왜 이래? 나 있다! 쪼갱! 멋있어! 오늘 죽방 이렇게 치지, 어? 자, 제끼라 우라 튕겨야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꺾으려고 할때 너무 당점을 내리고 또 오마웃으로 가잖아. 봐봐 쪼갱이 이런 거 우라 못 간단 말이야. 이게 소녀 초이스예요. 소녀 초이스입니다 이게. 야, 아직 게임 재밌네요. 재밌어. 이런 명경기가 나올 줄이야. 그 다시 아까 전에 말씀마저 드리면은 요렇게 거의 하점자분들이 너 너무 세게 쳐. 너그 너무 그런 스트로크는 아니야. 당구장에서 누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시는 분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드럽게 치려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 무슨 현상이 생기냐? 거의 하점자분들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예비 퀴즈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백스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좀 부드럽게 치라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이 상태 이러고 있다가 임팩트 순간에는 이렇게 쳐요. 푹 쳐요. 이러면은 그거는 여러분 당구 퀴즈에서 가장 이 퀴즈보다 더안 좋은 게그 퀴즈입니다, 여러분. 아, 아깝이. 아시겠죠? 여기서 팡 세게 때리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서 가는 퀴즈가 더 나쁜 놈이야.
더 금기시된 퀴즈예요. 더 금기시된. 여기서 이렇게 세게 파이팅 이렇게 세게 때리는 게 낫지? 이러고 있다가 아나 부드럽게 쳐야지 하다가 이러고 이렇게 쳐요. 그게 놈샷입니다. 놈샷. 탁 갖다 놨다 그래가지고 NOM 샷이에요. 놈샷. 예, 놈샷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구장에서 금기시된 샷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놈샷. 놈샷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놈도 부드러운 빨로 놈을 해야 돼. 하나, 둘, 여기서 이렇게 놔야지. 이렇게 놔야지. 여기서 이렇게 놓는 건안 돼요. 그럼 굴러지도 않아요. 야, 지렸다. 와, 야, 오, 나 진짜. 와, 한산토닉스님 별풍선 10개 땡큐 개 서비스. 지렸다. 개 지렸어. 오늘 좀 늦게 왔습니다. 큐. 저도 늦게 왔어요, 피닉스님. 야, 진짜 멋있다. 후구를 쳐야 돼. 후구를 쳐야 되는데 이대로 후구를 치려고 그래. 맨날 이닝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이대로 치려고 그러지. 야, 후구. 노란 공을 쳐야지, 노란 공! 아니, 뭐야. 지가 초고 쳐놓고 후구를 왜 치는 거야, 이 자식 지금. 네? 아, 나 진짜 아, 나또 얘가 노란 공이라고. 지가 초고를 쳐놓고 지가 후구를 왜또 치는 거야? 어? 그 무슨 놀이야, 그거는? 그 어디서 해먹는 놀이야? 나도 가자, 거기 좀. 아. 쪼갱이가? 오늘 게임을 두 게임을 이렇게 어? 쳤었어. 이런 스트로크를 갖고 있었어? 아, 칠때 쳤어야 되는데. 아.